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케 제로그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로모델 HJ 빌드 다이버즈의 건담 에이지2 매그넘 SV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SV 버전의 그 SV는 이 세이비어, 이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세이비어의 약자인 SV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발매는 2018년 12월 22일, 가격은 행가로 2200엔입니다. 12월 22일에 2200엔. 이야, 이거 뭐, 두 번 말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분. 그리고, 일단은 컬러링 자체가 특무대 사양 같은 컬러링으로 변경됐다 보니까 이 에이지2 특무대 사양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만들면서. 생각보다 그 컬러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좀, 이미지가 많이 달라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추가된 추가 파츠나 판넬 추가된 거라든가 등등등 재밌었습니다. 실루엣도 좋았고요. 특히나 애니메이션 속 활약이 참 좋았죠.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줄까 합니다. 제가 원래 에이지2 매그넘도 10점을 줬었기 때문에 얘도 일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피닉스 모드로 변형을 했을 때가 특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에이지2 매그넘 SV 버전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 에이지2 매그넘에서 백팩 부분과 스커트 그리고 다리 쪽에 추가 파츠가 달린 형태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됐거든요. 뭐 스커트라든가 다리 쪽은. 그렇지만 백팩 부분은 확실히 드러났었는데 프라로 보니까 실루엣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기존 에이지2 매그넘과 비교입니다. 이제 컬러링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이쪽은 이제 원작에도 에이지에도 등장을 했었던 특무대 사양을 의식한 컬러입니다. 에이지2가 하얀색으로 변경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은 원래 보라색. 그리고 다리 쪽에는 이제 추가 유닛이 달리면서 뭐 기동성 업을 위해서 달았다라는 설정이기도 하고요. 사이드 스커트 쪽에 빈 발칸이 달리게 됐고, 그리고 머리 실루엣도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안테나 부분이 파츠가 변경됐고, 백팩에 추가 판넬이 달렸죠. 머리 쪽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안테나 부분이 두꺼워지고 전체적으로 파츠 자체가 좀 커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은 많이 얇은 것 같은데 굉장히 두꺼워졌죠.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얀색과 회색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 AG에서 등장을 했었던 이 특무대라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에 파츠 변경이 있었고 나머지 파츠는 크게 변경된 점은 없습니다. 뭐 어깨 부분이나 팔, F판넬도 기존 그대로고요. 그리고 몸통은 뭐 당연하겠죠. 파츠 분할은 역시나 여전히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스커트 부분도 마찬가지 기존에 이제 변경된 파츠에서 컬러만 추가로 변경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예, 스커트 쪽, 사이드 스커트 쪽에 빈 발칸이 달리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날개 부분은 이제 파츠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뭐 기존과 달라진 건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백팩에 시그마시스 판넬이라는 추가 판넬이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덕분인지 이제 날개 쪽이 백팩 쪽에 있었던 날개가 사라졌죠. 다리 쪽은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 종아리 파츠에서 연장되는 추가 유닛,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큽니다. 덕분에 지금 베이스가 원래는 그냥 이 투명한 파츠만 있었던 게 추가 파츠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높낮이 차이로만 보면은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파츠 하나가. 자, 그럼 가동 특성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안면 파츠에 변경이 있었어도 이 목 부분에 이제 가동 자체는 범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여전히 앞뒤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제 팔을 옆으로 들 때 쭉쭉쭉 들어진다든 거라든가 뭐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변경은 없었고요. 어깨 외상 자체는 앞뒤 가동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이중 관절로 쫙쫙쫙 굽혀지는 것도 여전하죠. 굉장히 많이 굽혀지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 가슴 가동 앞뒤로 움직이는 게 없는 대신에 회전 하나는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은 볼관절이라 살짝 빼주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그리고 스커트 부분 같이 움직여주면 다리 움직일 때도 전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고 스커트 앞부분으로 역시 크게 들어집니다. 골반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과 함께 그래도 높은 가동률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릎 부분은 종아리 파츠가 변경되었어도 꽤나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덕분에 액션 추이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당연히 원래 발목이 있지만 이 추가 유닛 덕분에 발 부분이 크게 신경이 안 쓰입니다. 원래 발목 가동은 좋았기 때문에 굳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상에 착지할 때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발목 움직이는 것도 뭐 여전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볼 건 당연히 메인 무장이겠죠. 하이퍼 도즈 라이플 매그넘. 기존의 도즈 라이플에서 파츠 몇 개가 변경된 형태고 이 라이플 자체에 날개 같은 게 달려서 상당히 화려한 형태입니다. 눈 같은 것도 달렸어요. 스티커 붙게 되어 있고요. 기존의 것과 달라진 것은 컬러뿐입니다. 그리고 시글 실드. 앞부분에 시글 블레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덕분에 근접 공격도 가능한 그런 실드죠. 그리고 원래 어깨에 달려있었던 것이 바로 이 F판넬입니다. 뭐 이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등의 그런 판넬로 우수한 활용도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소드로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장비된 판넬이 바로 이 시그마시스 판넬입니다. 어찌 AG에 등장을 했었던 AG3 노멀이 사용을 했었던 시그마시스 라이플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볼 수 있겠고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 이제 메카에서 또 판넬 디자인도 따왔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도 해줄 수 있고 이제 빔을 발사하는 등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죠. 그리고 스커트에 빔 발칸 앞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원래 이제 AG2의 날개가 꺾이는 기믹을 이용한 그런 무장입니다.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무장들과 함께 그리고 스탠드 남게 되고요. 손은 무장손 말고도 왼손으로 편손 그리고 완전 주먹손 하나씩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변형할 때 쓰는 골반 교체용이죠.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일부 분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팔, 골반까지는 분해합시다. 몸통 먼저 해주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어깨를 좀 내려주면은 허리가 들어 올려지고 목이 내려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판넬을 쭉 올려주고 골반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고정. 그리고 스커트를 앞으로 쭉 돌려주세요. 원래는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는 게 맞는 건데 이 빈발칸으로 바뀌면서 꺾지는 않습니다. 자, 도트 라이플에서 뒤쪽 파츠를 돌려서 다시 끼고 자, 이렇게 날개를 펴주고 손잡이를 접으면 준비 끝. 이 상태에서 가슴에다가 장착. 이제 시글 실드를 뒤쪽에 달아주세요. 뭐 딱히 일반 버전과 달라진 건 없죠. 다음은 팔. 이 상태에서 날개를 펴듯이 판넬을 펴고 어깨를 접으면서 이제 장갑을 펴주면 됩니다. 다리는 당연히 발을 접고 뒤쪽에 있었던 거 계속 처음으로 돌려주고요. 이제 지상용은 끝났으니까. 자, 다음 무릎을 역각으로 꺾어준 뒤에 골반을 분해를 합니다. 자, 교체용 골반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골반을 결합할까요? 자, 이대로 팔만 달아주면 끝입니다. 짜잔! 피닉스 모드 완성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이제 추가적인 판넬과 이제 추가 다리 유닛 덕분에 상당히 기다랗고 화려해진 좀 두툼해진 그런 실루엣을 자랑을 합니다. 액션 베이스 위에 올릴 땐 당연히 위에 있는 조인트를 거꾸로 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시까지 완료했습니다. 아, 실루엣 좋네요. 어우, 없던 거 생기니까 훨씬 멋있는데? 안 쓰는 정크도 있긴 합니다. 뭐 기존의 AG2 파츠도 있고 남는 쉴드라든가 뭐 남는 라이플 파츠나 백팩 파츠가 있긴 한데 이것보다도 원래 매그넘용 종아리와 백팩, 머리, 스커트가 다 그대로 남기 때문에 혹시 나는 특무대 사양에 그냥 매그넘을 원한다 하시면 그냥 파츠 교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SV에서 사용하는 안테나가 또 하나 남아요. 그래서 혹시 파손이 되더라도 교체 파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 취해보도록 합시다. 액션 포즈는 바로 이 박스 아트 포즈 한번 취해볼까 합니다. 이 빈사벨을 왼손에 들고 있는 게 특징인 그런 포즈인데요.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팔을 살짝 들면서 판넬의 방해를 받지 않게 이렇게 라이프를 살짝 들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포즈 완성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듯 하지만 이제 상체가 무겁다 보니까 이 골반 좌우 움직이던 그 부분이 조금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포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AJJ 빌드 다이버스의 건담 AJ2 매그넘 SV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컬러링도 개인적으로는 좀 화사하다는 느낌 들고요. 뭐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의 마지막 그 모습을 좀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 FX플로전이었죠? 전시하기 빡셉니다. 예, 베이스를 총 7개를 써야 되는데 이거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각도라든가. 그렇지만 해놓고 보니까 멋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상세 점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외형 10점 줄까 합니다. 분할로 참 좋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루엣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길쭉길쭉 쭉쭉 뻗은 게 참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10점 주고 일단 무릎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히 무릎이 아니라 이제 종아리가 변경된 거지만 이 가동률도 충분히 가동 범위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무장 부분도 10점.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판넬 같은 걸 전시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었다라는 거지만 뭐 이거는 어차피 다 붙은 상태에서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멋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괜찮았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구성과 기믹 부분에서도 10점. 뭐 전반적으로 이 베이스 높이 높여준 것도 꽤 괜찮았다 생각을 하고요. 전시할 때도 뭐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얘 혼자 돋보이게 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바쁘시!